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 뷰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늘저 주가 전망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예. 조심스럽게 네. 1월에 코스피가 장중에 3266까지인가 아마 3266, 예. 예. 그거를 올해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 일부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뭐 세계 증시를 주도하는 대만, 한국 주가가 네. 먼저 선행하더라. 예. 예. 그래서 먼저 정점을 쳤다. 이런 자료를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였나? 네, 예, 모건 그랬던 스탠리 것은 자료입니다. 예. 예, 저는 최근에 보면은 또그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전체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 않은데 네. 우리나라하고 대만만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한국 주가, 대만 주가가 좀 너무 빨리 올랐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올해 주식 시장은 작년처럼 뭐 급등하는 기보다는 좀 지루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요 화면에 뜨는 저 그래프에서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좀 중국을 사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저 싶은데요. SHC가 예. 상하이죠. 예, 상하이 종합주까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미국 주가는 계속 올랐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예,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되고 미국 주가가 제자리 오기 한 거의 12년 걸렸어요.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고점을 회복하는데 12년.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좋은 주식도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되면서 제자리 오는데 10년이 걸렸거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시스코는 지금도 2000년 수준 회복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주가는 아주 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 보면은 오르지만은 시스코는 그 2000년에 그 닷컴 버블의 중심에 있던 종목이었는데. 예. 근데 예. 지금 그 고점 돌파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점에서 사면은 너무 오래 오래 기다려야 기다려야 된다. 된다. 예, 그런데 미국 주식은 지금 그런 시점에 가까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요. 네. 제가 2000년대 돌아가지고 2000년하고 2000년에서 2009년하고 예, 그다음에 2010년, 2021년을 한번 나눠봤어요. 10년 단위로. 근데 2000년에서 2009년까지의 10년, 그리고 2010년부터 하늘색은 2010년부터 10년 동안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9년간에 S&P 500 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9%입니다. 그 10년 하하. 동안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거죠. 그만큼 S&P 500은 이 닷컴 버블 붕괴의 충격에서 10년을 헤맸네. 10년을 헤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는 중국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1.1% 정도 올랐거든요. 월 평균. 예, 그다음에 우리 주가도 한 네. 0.72% 정도 올랐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2010년을 보면은 미국 주가가 1%, 우리 0.5, 예, 중국 0.2로 지금 상대적으로 부진해서 월 평균 월 평균 수익률입니다. 월 평균 상승률이요. 네. 근데 우리가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이렇게 수익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봐서는 우리 미국보다 우리가 더 좋아 보입니다. 예, 지금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예, 봐서는 네. 2000년 제가 앞 그림에 그 2000년을 100이라고 했을 때요. 네. 사실 우리 주가가 제일 높습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2000년에 같이 100으로 시작했다고 봤을 예. 때 코스피가 제일 위에 있네요. 예, 이거는 2000년, 10년 동안 미국 주가가 워낙 못 올랐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가가 지금 저 미국 주가보다 뭘로 올랐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요. 물론 기준년대에 다릅니다. 2000년을 기준했을 때 지난 20년간 우리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스타트를 갖다가 2000년으로 잡아서 시작하니까 이런 또 결과가 나오네요. 예. 이거는 의외입니다, 교수님. 이 그림은 상당히. 예. 예, 그래서 미국 주가만 오르고 우리 주가는 못 올랐다. 근데 이거는 기준 시점에 따라 아주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보니까 우리 주가가 그래서 제일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그림의 대표적인 주식인데요. 예, 그런데 저는 미국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거품 영역에 들어섰고요. 국가별로 보면 앞으로 10년은 어딜까? 예, 그거를 저는 중국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중국에 대한 예. 그래서 뷰는 뭐 변함없으시구나. 뭐 미국의 IT 거품 뭐 이렇게 주식시장 거품이 붕괴되면 사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다음에 더 빨리 올라갈 때가 저는
중국일 것이다. 중국이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률은 4 내지 5%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서지만은 실물보다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금융시장 개방을 크게 보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 금융시장도 개방하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지금은 은행보다는 주식 채권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저는 금융시장, 증권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보면은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중국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시기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우리가 중국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느냐. 그런데 MSCI 같은 데 그 지수 같은 거 편입하면 우리나라 기관들도 거기에 따라 주로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비중이 저는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비중을 좀 줄이고 앞으로 10년은 중국 비중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저는 중국의 그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의 전기차요? 네. 2차 전지, 뭐 중국,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사실 저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이 중국 주가가 오르지만은 이런 업종들이 이미 그 시작은 했지만 조정을 거치고 나서 한 단계 더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교수님 가져오신 이 한미 중 주가 추이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당장 이렇게 딱 떠오르는 생각은 코스피나 S&P 500은 어쨌거나 이 주가 추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이건 어쨌거나 뭐 좀 기다리는 세월은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상향인데 이 상하이는 보니까 저는 한눈에 지금 이렇게 수렴하는 느낌이 드는데 또 1년 이거는 이제 고점끼리 금융위기 당시 고점하고 지난 2015년 고점하고 연결했는 이 선만 열리면은 이것도 무서운 장이 한번 오기도 오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그렇게 합니다만 이 세 지수 중에서 이제 변동성이 제일 큰 게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그러니까 우리 중국 투자할 때는 좀 통이 커야 됩니다. 변동성을 좀 견뎌야 되고. 예. 그래서 저 2007년, 2008년 초에 중국 주가 뭐 상해 종합주가 주가 지수로 보면 6천이 올랐거든요. 예. 이때 우리 일부 그 금융회사들이 중국 펀드를 굉장히 많이 팔았었어요. 그런데 폭락했었죠. 예. 그 뒤로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네. 최근 저 뭐 언론에서 보니까 최근 그 주식형 펀드 보니까 최근 몇 개월 보니까 중국 펀드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더라고요. 저는 큰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시작이다. 저는 앞으로 그 뭐 4, 5년 길게는 2029년 30년까지 보면은 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다시 그 6천을 돌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08년 초에 그 고점을 보였었는데요. 뭐 일단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대충 다 여쭤봤는데 그래도 오신 김에 한번 교수님은 이번에 저 이른바 저 게임스톱 사태 그 어떻게 좀 정리하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우선 기관들한테 함부로 공매도 하지 말라 그런 신호를 준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다 손해죠. 공매도했던 기관 거의 파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게임스탑 주가가 폭등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개인들도 결국은 손해를 본 거거든요. 뭐 거기 벼락 부자도 생기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저는 주식은 뭐 단기적으로 가대 가소평가되고 있지만 본질 가치를 찾아간다. 그 본질 가치는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그 본질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근데 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참 똑똑하더라. 본질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함부로 공매도도 그다음에 신용 매수도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거를 이번에 그게 보여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 무슨 뭐 벌써 넷플릭스에서 그 게임스톱 사태 가지고 영화 만든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최근에 나온 이런 여러 가지 2020년의 사태는 보니까 저 영화나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한 10년, 20년 울고 먹을 엄청난 재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보고 공매도 재개하라고 IMF까지 나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 저는 뭐 공매도가 역기능이 또 있지만 순기능도 있거든요. 네. 예, 결국 본질 가치를 찾아가는 게 주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런데 그 5월 3일부터인가 하기로 네. 했는데 뭐 시가총액 큰 종목 코스피 200하고 이제 코스닥 150. 예, 예. 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그냥 좀 미루지 말고 3월부터 했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는 정치가 경제 논리에 개입돼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가끔 정치가 경제에 개입해가지고 시장을 잠깐 잠깐씩 애곡시키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줄게 맞게 뭐 이런 식으로 뭐 9시까지 했다가 10시까지 했다가 뭐 이런 것보다 이제 경제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쪽으로 그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싶은 생각은 자꾸 듭니다만 예. 공매도 글쎄요. 교수님이 예상하시는 대로 그런 어떤 좀 조정이 또 이렇게 오는 그런 4, 5월쯤 된다면은 그때 가서 막상 또 지금은 5월부터는 공매도 일부 재개할게 했는데 또 못 할지도 모르는 게 또 장 빠지면은 더 무서워서 그래서 네, 저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죠. 빠지면 다시 오를 텐데요. 네. 또 빠지면은 또 빠지면 또 예, 그때 가서 또, 예. 또 정체 입김이 강화되면서 또 이, 뭐 연기하자 없애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는 것이 김영익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습니다. 아까 뭐 2000년대에 그 좋았던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타이밍에 따라서는 또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이 또 투자이기도 해서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학자적인 관점에서 2000년 2008년 그 당시와 굉장히 흡사한 어떤 버블의 징후를 보이는 지표들이 미국에서도 관찰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아까 보셨지만 한국과 미국, 중국 주가 추이를 보니까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우리 주식이 그렇게 못 오른 것도 아닌 또 이런 사실도 새삼스럽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당장으로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그러나 지금 워낙에 많이 달려왔고 기술적 어떤 그 과열 국면에서 오늘 교수님 해주신 말씀은 조금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마켓리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건강히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